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126만 평에 122조가 투자되는 이 주변 지역에 대해서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리감치 말씀드리지만은 이 지도는 사설 지도이기 때문에 계획된 도면이고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모두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26만 평의 윤곽이 쫙 나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4개의 펩 공장과 여기에 50여 개의 소부장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서는 데고 여기가 이주자택지 근생 상업용지가 되는 데가 바로 여기 126만 평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쪽에 57번 도로가 이쪽 공사장 현장으로 도로가 개통이 됐다가 이쪽으로 다시 또 이전을 했던 이 SK하이닉스가 지금 변화무쌍하게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으면서 과연 2024년 금년 말까지 여기 토목공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내년 2025년 상반기에 4개의 펩 공장 가운데서 1기 펩 공장 착공과 아울러서 50여 개의 소부장 협력화 단지의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변 지역에 첫 번째는 교통의 대란이 옵니다. 교통의 대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원삼 SK 하이닉스를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를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문, 서쪽에 있다고 서문, 여기 남쪽에 있다고 남문,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북문인데 여기에 북문 지역 보계 원삼로가 17번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쪽이 지금 보상이 끝나고 농업진흥구역은 130만원 전후 정도의 보상을 받고요. 많게는 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은 지역이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지금 2차선에서 4차선의 확장 공사를 지금 진행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우리가 이제 도로의 진입 문제는 가장 큰 것은 여기 보계 원삼로하고 그 다음에 17번 도로에서 연결돼서 두창리 쪽으로 들어오는 환승 주차장과 그리고 가장 큰 게 바로 요겁니다. 요게 지금 4차선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이게 바로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에 남용인 IC 또는 원삼 IC에 들어가서 이쪽에서 정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노선이 있는데 이 도로가 앞으로 엄청난 교통의 대란이 올 것입니다. 이쪽에 백암 쪽에서 오는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첫 번째로 교통의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면은 15,000에서 2만 명의 여기에 산업전사들이 여기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교통의 문제와 더불어서 두 번째는 직주락이라고 하는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그러한 숙소의 부족이 아니라 대부족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쪽에 동탄 부발선 철도와 같이 평택 부발선 철도하고 연결되는 여기 지금 원산역이라고 있는데 환승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의 예정선이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318번 도로에 더불어서 또 여러분들이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가 지금 오늘도 아침 새벽서부터 저희한테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원삼 이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는 안성까지 금년 말까지 개통된다고 도로공사와 여러분들에서 정보를 파악해서 개통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박사님은 이게 금년 말에 개통이 안 된다고 합니까? 하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도 매일 이 길을 공사장 주변을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 공사 진척 상황으로 봐서는 금년 말까지는 좀 어렵고 내년에가
들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했을 뿐이지, 저 역시도 금년 말까지 개통이 된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기 짝이 없지만은, 저의 느낌, 개인적인 주장이니까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원삼 한화 검토 부지가 여기 나와 있네요. 전부터 한화에서 검토했었는데 여기가 들지 여기하고 이쪽에 그 개육관리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독성리, 학일리 부근에 한화가 지금 산업 대규모적인 또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용인 도시공사하고 합작으로 해서 이쪽에 나와 있는 한화에서 28만 평 정도의 그러한 그 반도체 협력화 단지를 만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냐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확정 발표는 안 했기 때문에 이 주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종전에 한화에서 검토했던 부지, 이건 한 1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원삼 SK 하이닉스 앞으로 비약적인 발전, 상전 벽해, 뽕나무 밭이 이제 그 바다로 변하는 그러한 엄청난 변화가 오리라고 하는 이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주변에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투자가 될 것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도를 보면서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미래상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오늘 또 저희 동영상을 찍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제 그 차가운 바람들이 점차 몰려오고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화이팅 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